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 첫번 내 손이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아 뭐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진짜 나 좋아해?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전 안녕. 안녕. 런닝맨 새 멤버. 새 멤버. 어? 반가워. 나 너랑 열애 설난 줄 알았잖아, 오늘 기사 보고. 나도 너랑 열애 설난 줄 알았어. 아, 이거 깜짝 놀랐다. 먹어, 먹어. 먹으래. 전소민? 어, 양재찬! 양재찬! 왜? 나 오늘 치마 입었어! 어? 나 오늘 치마 입었다고! 그래? 잘했다! 나 오늘 이뻐! 어? 나 오늘 이쁘다고! 자기야 이쁘대. 있잖아, 소민이 오늘 치마 입었대잖아. 어, 그래. 어, 그래. 오늘 엄청 이쁘대. 싱글이구나. 자기 오늘 엄청 이쁘다 그랬잖아, 아까. 야! 아니야, 아니야. 너는 오늘 이쁜 짓을 해야 이쁜 거야. 소민이 오늘 이쁘대잖아, 이것 봐. 난 지금 그게 꽃처럼 알코인으로 보여, 지금 너가. 알코인 훔친 개수 같다. 지금 네가 알코인 날 가져. 훔친 개수. 날 넣어. 날 가지라고. 가방에 날 넣어. 양놀이하고? 양놀이 했어? 태주도 하고? 세수했구나. 찬양 아침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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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민이도 콜랑. 또민이도 콜랑. 잠깐만, 그런 애들 원하는 게 내가 아니야. 아, 맛있다. 채야겠다, 이러다가. 많은 생각이 아. 들어. 이거 마셔봐. 이거 목도 들어봐야 돼. 통이 있거든. 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 버릇없이 아니고. 버릇없이 아니고. 주는 거 진짜 미션 그런 게 아니라. 아, 진짜. 아니 형, 소민이가 갑자기 자기 보리그기를 나한테 주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야? 누나 1층으로 와요. 갈게. 야, 너 끊어, 이씨. 야, 나 지금. 어. 내가 죽어도 안 들려는데 너의 목소리에. 이어드릴게요. 누가?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얘를 좋아해.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 세찬이 형이 소민 누나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구나. 국민 입장에서? 네. 내가 그렇게 됐어? 네. 야, 미치겠다. 약간 세찬이한테 마음이 있긴 있는데 저쪽에서 다가오지 않아. 그니까. 오빠, 어, 진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진짜 네가, 있으면 이렇게 못하죠. 네가 약간 마음이 막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막 하니까 약간 쟤는 어떨까? 뭐 이런 정도 상상 정도는. 무조건. 아니 얘가 뭐 여지를 좋아하지 상상을 하죠. 어, 여지를 1도 안 주는데 무슨 상상을 해요. 어떻게 해? 여지를 안 줘서 더 마음이 더 매력적이야. 아, 왜냐면 더 어 더 나들이라니. 그런데 살짝 좀 아니요. 쟤 되게 단호박이고 딱 그래서 더 멋있어. 멋있어 나중에 멋있어. 결혼하면 진짜 내 여자만 딱 어, 어디 다 밖에 어. 나가서 딱 철벽 치고 박나래가 어. 그래서 좋아한 거잖아. 아니라고 거절해 줘 가지고 어.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다. 그 얘기 해 줘야 돼. 어장 관리를 안 하니까. 근데 너 왜 나한테 아니라고는 안 해? 뭐가? 지금 얘기 지금 얘기 넌 아니야라고 딱 얘기해 줄 거야. 그래. 아니야. 근데 이런 거 나도 아니야. 아닌데.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제 세찬이한테 전화해야겠어. 내가 지금 암암리에 작업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어, 세찬이 조금 있으면 넘어올 거예요. 계속 이러니까 소민이랑 이제 따로도 이제 만나서 술 먹는데 어색하지. 괜히 이상한 거야. 내가... 원래는 소민이가 알고가 있는데 그게 뭐야? 그게 사이도 쓰는데. 쓰는데. 말도 괜히 안 하게 되고. 전화 받는 것도 되게 무뚝뚝하게 받고. 야, 너 왜 무뚝뚝하게 받아? 아, 일부러가 아니라 약간 난 의식을 하는 거지. 괜찮아. 얘도 약간 이렇게 좀 주더라고. 아, 그니까. 뭐지, 제가? 분명한 척 하면서. 맞아. 세찬이 엄청 끼돌이, 끼돌이. 얘기가 안 하시겠다, 지금. 막 잘해주는 거야. 소민이 보면서 너 오늘 되게 이쁘다? 막 이러고. 아, 그니까. 나쁜 놈이야. 막 머리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게 신께서 모두 다 뺏어가진 않아요. 모두 다 뺏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뭘 줘. 그게 뭔 소리예요. 신께서 뭘 주신다니까? 그런 능력들이 있어. 그런 달란트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 능력 여러분 그러니까 소극적이시면 안 돼요. 믿는 구석이 다 있어, 그지? 다 있어. 세찬이 아니야.
세찬이 아저씨야. 뭐야? 아, 세찬이가 알려줬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유령은. 그래. 야, 너 뭐야? 멋있어. 왼쪽 가슴팍에 전소민 뭐야? 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왜? 야, 이렇게 좋아? 뭐야, 이거 언제 붙인 거야? 야, 어떻게 붙인 거야?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아, 이 가방에 있는 게 붙었나? 아, 지갑 붙었어? 내 거 하자. 내 거 하자. 너의 사랑해.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또 남자 얘기야? 어. 왜 웃어? 안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 왜? 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질투나서. 뭐가 질투나? 안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 왜? 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질투나서. 뭐가 질투나? 내가 네 거야? 그끼들이 너한테 함부로 한 게. 알았어? 그끼들이 너한테 함부로 한 게. 알았어? 아니 왜 질문도 안 해야 돼? 함부로 했다 자꾸. 얘 또 좋아한다. 얘 또 뭐야? 제발. 둘이 뭐야? 뭔데? 무슨 사이야? 니네 뭐? 아, 왜 녹화장만 와서 이래? 아, 나 순간 토할 뻔했네, 진짜. 내가 전 남자친구들에게 공통적으로 해준 것이 있어. 무엇일까? 어? 공통적으로 늘? 응. 정답! 날씨가 쌀쌀해지면 목도리를 떠준다. 어? 에이, 설마. 맞아, 정답이야? 아, 이게 색깔이 있어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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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잠깐만. 목도리. 아니 남자친구마다 똑같은 색깔 목걸이를 떠준다고? 아니 야 이거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니라 아 일단 맞춰보세요. 색깔 맞추면 되죠. 정답 검정. 정답 왜? 정답 왜? 너 받았니? 아니 안 받았어요. 내가 웃어야 돼. 너 받았니? 아니 안 받았어요. 내가 웃어야 돼. 야 너 받았어. 아니 목걸이 아니야? 아니야. 목걸이 아니야? 야 너 자식아. 아니야. 받았지? 자, 아니, 잠깐만. 형 나 진짜 소름 끼치는 거 아니야. 아니 소름 끼치는 거라고. 왜냐면은 어떻게 맞췄어? 아니 왜냐면은 검정은 웬만하면 안 나오는 거야. 진짜로 소민이가 저한테 목도리를 한번 선물해 준 적 있어요. 검정색이었어요. 진짜로? 검정색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혹시나 했는데 내 생일에 소민이가 목도리를 하나 선물을 딴 자기 해준 건 아니라 선물은 넌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너 만든 거 아닌데. 주성품 사준 거잖아. 어, 선물을 사준 거긴 하지, 나는. 세찬아. 예. 너 아까 네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데 굳이 나올 때까지 있다가 거기 앉냐? 저요? 어. 의식하는 거야? 누구를 시켜? 당분간 좀 거리 좀 둬. 네, 좀 거리 두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몇 번 전화를 했어요, 세찬이한테. 근데 되게 빨리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너 왜 이렇게 어색해? 세찬이도 자꾸 이제 방송 이런 것들이 언급되니까. 야! 너 마음의 결정이 섰을 때 우리 집 앞에 와서 전화해. 마음의 결정이 섰을 때 우리 집 앞에 와서 전화해. 이거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소민이가 자꾸 이렇게 해. 자꾸 오늘 저녁에, 소민아. 야, 그 진심이야, 뭐야. 저 대체한테 왜 그래? 네? 어? 누구야, 누구야? 뭐야, 전소민. 아까 귀여워, 아 고릴라 너무 귀여워. 아, 갑자기 뭐야? 야, 너 오늘 귀여워. 야, 저 그냥 친구라며. 아 뭐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뭐야? 아니 뭐 하는 거야? 귀여워서. 누구야, 누구예요? 전소민. 야, 장난. 귀여워, 아 고릴라 너무 귀여워. 아, 갑자기 뭐야? 곰도 엄청 귀여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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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은 야, 야, 곰은 나 못 때려. 와, 아, 요거. 아, 근데 이 소민이가 나한테 다 얘기한 거. 저기요, 세찬이 하는데 소민이가 얘한테 다 한 거래요. 소민이가 진심 저한테 저거 1위부터 5위 다 한 거래요. 다 한 거! 막 애도 웃고, 자꾸 사소한 거 맞아, 맞아. 소송이 챙겨주고, 볼 때마다 계속 하고, 밤에 뭐 해, 자, 그러고. 야, 너 같은 애들이 없니? 맞아, 맞아, 맞아. 이러니 내가 작당을 다 들었어, 소민이한테. 맞아, 이거. 맞아, 소민이가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다. 맞아. 1위부터 5위까지 정확해요. 이거 오늘 전 선생이 있었어야 되는데. 있었으면은 다 하는 거야. 아, 이거 전 선생이. 살짝 설렜었네. 세찬아. 왜? 빨리. 이런 거 해야 되냐? 세찬아. 진짜 그만. 야, 살짝. 어, 왔다. 세찬아. 저 왜 저래? 그만해. 세찬아 이러잖아. 형 잘한다. 어, 잘하네. 잘하네. 얘는 자연스럽네. 잘하네. 윙크가 좀 이쁘신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윙크. 왜요? 야, 윙크를 저한테 좀. 야, 시작하면 나와라, 시작하면. 야. 잠깐만. 윙크. 왜요? 야, 윙크를 저한테 좀. 야, 시작하면 나와라, 시작하면. 야.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하나, 둘, 셋 하면 뒤를 돌아봐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야, 나도 헷갈려. 얘 너도 좋아하잖아. 야, 그래, 너 마음 있잖아. 그래, 마음 있으면서. 자, 하나. 얼굴 왜 빨개지냐? 야, 네 심장 시킨 대로 한다며. 야, 네 심장 시킨 대로 한다며. 심장의 나침반이 누구한테 향했어? 자, 하나, 둘, 셋. 내 심장이 흔들어 갑니다. 와! 뭐야, 얘네! 와! 뭐야, 얘네! 어, 재밌어. 안 해도 뭐라 그래. 아니야, 소민아. 윙크 이뻤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근데 이렇게 이거 얘네들이 뭐야. 아니야, 뭐야, 밀당하는 거네. 아, 우리도 사실 우리도 모릅니다. 어떤 사이인지 진짜. 아니, 아니야, 나 장난치고 이렇게 진지하게 두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장난을 주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너 여기서 야, 되게, 나 되게 웃은 거 알아, 주는 순간? 사람 고백 받는 줄 알았다, 야. 내 심장이 안 들어갑니다. 와! 뭐야, 이게! 잡고 와, 골반. 아까 세찬이 알지? 골반 트는 거. 야, 진짜 많이 뛰지 마. 살살 뛰어. 자, 왼쪽 민망해. 왼쪽 오는데 오른쪽을 치면 큰일 나요. 자, 준비 갈게요. 자, 준비 갈게요. 삭! 삭!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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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잠시만요! 다시 다시 아, 형, 선배. 아, 이거 막대기 하나 주면 안 돼요? 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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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골반 꽉 잡고. 내가 이걸 따라와, 너는. 아, 준비, 시작. 슬로우, 슬로우.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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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짜그짜그 잡. 저는 못 잡겠어요. 잡아, 잡으라고. 허리를 잡아. 못 잡겠어. 야, 이렇게 잡아, 여기를 이렇게. 어머, 왜 못 잡는 거야? 요즘 따라 내 택배 뭐 말할 때나 편의점 택배. 택배. 어느 정도 광고 업계에서도 이 둘의 썸을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지. 인정하는 거지. 거야. 그러니까 뭐 인정을 한다기보다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네. 야, 좋은 거야. 소민이랑 사진 둘이 찍는데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 나는 좀 그 도시락을 쌌어요. 도시락. 야, 이거는 세찬이 주겠다는 거야. 이게 봐봐. 이게 형 거겠어? 예. 아니지. 이게 광수 거겠어? 아니, 아침에 세찬이한테 문자도 보냈대. 뭐라고? 뭐라고 보냈어? 아니, 아침에 세찬이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대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왔어요. 야, 둘이 그러면은 너네 뭐야? 저기 시작됐다. 아니, 그러니까 물건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떠냐고 제가 그냥 물어본 거예요. 왜 세찬이한테 물어봐? 나한테는 물어볼 수 있잖아. 오빠, 아니, 너무 아침부터 물어보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아침 다 일어나 있는데. 혼자. 저 형 왜 저래? 왜 저래 저 형? 자, 우리 소민이의 윌 남친. 윌. 뭐야? 탄산수기야? 탄산수기입니다. 탄산수가 어떤 효능과 효과가 있나요? 마시면. 일단 톡 쏘. 목에 톡 쏘. 소민아. 네 마음을 톡 쏴줄게. 사랑이 샘솟아. 사랑이 네 마음을 톡. 요거 진짜 괜찮죠? 아니, 어저께 제가 세찬이한테 교회 끝나고 팥빙수 먹고 갈래 그랬더니 급하게 가더라고. 아, 또 도망간다. 또 도망가. 도망가 맨날. 아유, 저 빙수 좀. 아유, 저 빙수 좀. 아유, 저 기회를 줘도 저거. 저 빙수. 아유, 저 썼어요. 소민이가 정식으로. 아, 소민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빙수 하나 먹는 게 뭐가 어렵다고. 부담스러운데 집안에도 카메라가 있는 거야? 소민 씨. 소민 안녕. 안녕. 뭐야? 너 화장했어? 입술 발랐지, 너 온다는데. 야, 뭐야? 왜 자, 선물입니다. 야, 나 쳐다보지도 않아. 아니야. 아니야. 아, 뭐야. 아니. 왜 꽃 왜 샀어? 그 저기 뭐야. 그 안에 무슨 꽃 들고 오라가지고. 아니. 안에 무슨 꽃 들고 오라가지고. 빨리 와. 빨리 와. 아, 됐어. 빨리, 빨리 와. 야, 이렇게 하면 등신대를 가져오지. 나를 왜. 아니야. 왜 온 거야? 누가? 누가? 어이. 야, 카메라 비상이잖아. 아니, 아니라 원래 세찬이만 오기로 한 거 아니야? 아유, 끌고 왔어. 아,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있어. 바닥에 앉아. 왜 편해? 여기 셋이 쪼그려 앉는 것도 이상하잖아. 왜? 아니, 여기 넓은데. 솔직히 너 지금 되게 부자연스러워. 굳이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 거기 앉는 게 내가 더 어색할 것 같아서. 문 앞에서도 엄청 망설인 거 알지? 들어올까 말까 두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아니야. 그리고 소민 나왔는데 벽에 붙어서 이렇게 나는 처음 오는 집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도 왜 그러고 원래 웃잖아. 나 됐어. 뭐하지 마. 나 갈 거야. 아니야. 아니, 못 참겠어. 형 아니야. 아니, 갈 거야. 형 막내라인 대장인데 뭘 가 앉아. 아니 뭐. 뭘 맨날 누워. 아니 카메라라도 줘. 뭐 아, 뭐라도 하게. 아니 뭐 우리 뭐 일 시킬 거라도 줘. 나 수건 개야 되는데 수건이 많아서 지금 돌아와서 설거지 하는 거. 야 근데 미안한데 광수 한 번만 쳐다보면 안 돼? 야 너무 나 너 어느 순간부터 포기하게 됐어. 너무 어느 순간부터 야 광수도 좀 봐. 야 솔직히 편집에서 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아무런 지장이 없어 지금. 야 광수 좀 봐. 왜 나만 보고 있는 거야? 광수도 봐. 아, 도시락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도시락. 아 어 이런 거 돌려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너 이게 방탈출 게임이 아니야. 이게 방탈출 게임이 아니야. 어? 아니 뭘 그걸 왜 야, 다이어트 이걸 왜 돌려먹고 나가려고 그래? 아니 이걸 돌려먹는다고? 아니 뭐야 뭔데? 다이어트 도시락. 형 아니 이런 뭐 닭가슴살 볼 같은 거를 돌려먹고 빨리 나가자고? 아니 나도 돌려먹고. 아니면 포장해 와 여기 앞에서 그게 더 빨라. 순간 포장. 뭐해? 오빠, 아니 포장해. 오빠, 오빠 포장해. 야 생각보다 소민아 진심 어색해. 왜 어색해? 몰라 이게. 아 뭐 시킬 게 없네 막상 오니까. 왜 웃어? 말, 니도 어색할 거면서. 어색해. 근데 묘하다. 광수 오늘 안 왔잖아. 이건 대형 사고야. 나 계속 얼굴 계속 샌백해져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왔을 거야. 진심. 왜 새빨개져? 몰라, 뭘 너랑 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아니 그런 뜻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촬영 자체가 좀 어색한 거지. 설거지하면 되지? 어? 설명해 좀 네가. 앞치마하고 옷에 물 튀니까 앞치마. 아, 나 앞치마 안 했어. 아 근데 엄청 튀어. 진짜 엄청 튀어. 여기가 이게 이게 우결이 아니야. 소민아 이게 지금 우결이 아니야. 런닝맨이야. 아니 저 아니 앞치마 나 원래 안 해. 아 여기 옷에 다 튄다니까. 아 그래 나 오늘 어. 앞치마 안 쓰는 사람이 아닌데. 너가 해 내가 민망하니까 묶어줄게. 야 이게 우결이 아니야. 아니 나 아는데 아니, 나도 야 불편하다. 나도 싫다. 어떡하냐 그럼.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예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남편 자리에 합이 들어오면서 천생 연분을 만날 수 있어요. 2020년에 꿈을 이룬다 드디어. 진짜요? 네. 그래서 귀인이 돕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오빠, 아, 오빠 있잖아. 오빠 있잖아. 야, 아무래도 오빠야. 뭐야? 야, 아무한테 오빠라니까. 죄송합니다. 언제쯤, 몇 월쯤에 만날 가능성? 추운이 좀 지나면 네.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나이대나 뭐 이런 건 알 수 없을까요? 네, 일단 그 남편 자리를 보게 되면 연하와 동갑하고 연이 없고 어? 무조건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연이 있습니다. 아, 실망한다. 아, 여자 뭐. 아, 동갑인데. 아, 세찬이랑 연이 세찬이 이제 진짜 탈락인가? 오, 좋아한다. 어, 너 서운해하잖아, 너. 괜찮은 척 하지 마. 여기 계신 멤버분 중에서도 합이 굉장히 좋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어, 누구예요? 양세찬이신데요. 오! 동갑이 없다. 동갑이에요, 동갑. 동갑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궁합은 역같은 궁합. 잠깐만, 안 좋은 거잖아. 역같은 궁합을 표현이 원래 일반적으로 안 좋은 거잖아. 역처럼 끈끈하게 붙는 궁합이야. 그러니까 한 번 붙으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야. 한 번 붙으면 못 떨어진다는 약간, 그쵸? 네, 여처럼 붙어서 한번 인연이 맺어지면 끊어지지 않고 결혼을 하면 이혼이 안 되고. 이혼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혼을 허락하진 않지. 더군다나 그 양세찬 씨 같은 경우는 뭔가 뭘 해도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뭔가 해주려고 하는 애처가적인 거지. 실제로 세찬이가 그렇게 따뜻하래요. 예. 해주려고 하는데 태생적으로 좀 딸리고 부족해서 충분한 만족을 주기가 어렵고. 맞아요. 못 미쳐요. 네, 맞아요. 못 미쳐. 근데 얼마 전에 고기를 같이 먹는데 고기를 계속 익은 걸 제 앞에 팍 갖다놔 주더라고요. 세찬이가 그래서 엄청 감동했어요. 익은 거 좋아하니까. 네가 한 해 뿌리고 다니네, 이 자식아.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세찬이 사귀자면? 강윤 사귀지. 오. 전소민이 사귀자면? 나도 좋아. 우와. 뭐야? 전소민이 사귀자면? 나도 좋아. 우와. 본인의 보물 1호는? 양세찬. 본인이 올해 가장 바라는 소원은? 본인이 올해 가장 바라는 소원은? 사랑? 연예인 부르는 애칭은? 쪽! 야, 성공이다 이거. 야, 이거 성공이다. 벨트 내 거야. 닭살 좋아. 아, 성공인데 너무 싫어 지금. 얘들 지금 벨트 서로 바깥에서 난리가 지금. 와. 근데 미안한데 선글라스는 누가 고른 거예요 둘 다? 왜 안목 있잖아요. 제가 골랐어요. 이뻐. 너무. 이뻐. 그러니까 두 분. 어, 이뻐 이뻐. 아 저렇게 놀리지 마요. 이쁜데. 아, 고자질하지 마 양세찬. 고자질하지 마 양세찬. 고자질하지 마, 양세찬. 나이스, 왜요? 뭐야, 나이스, 왜요? 이거 뭐야, 이거? 맞아, 고자질하지 마, 양세찬. 이거 이상하잖아. 왜? 자, 찬아, 물 마실래? 어, 좋지. 물 줄까? 잡사. 다 마셨어? 어, 고마워. 뚜껑 너한테 있어. 어, 소민이가 챙겨준 거 좋네. 안 돼, 원래 여자 친구나 아내가 말이 많은 게 좋아. 어, 리액션 해주고. 심심해. 그치, 저는 리액션 좀 많이 해주는 여자 좋지. 리액션? 어, 리액션 많이 해줘, 진짜. 아, 진짜? 대박. 아, 진짜? 우와, 대박. 핸들 돌리는 것 봐. 양손을 이렇게 돌리는 사람 처음이야. 우와, 잇몸 봐. 인공 말해. 근데 소민이는 여행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아니, 말 많은 거 좋아. 저 말 많은 거 최고야. 너무 좋아하지? 나래 언니 아니야, 나래 언니? 아, 근데 나래 누나랑 스타일이 결이 좀 달라. 도연이. 어, 도연이 아주 아우 좋지. 장도발이도 아주 훌륭하지. 나야 도연 언니야. 나야 도연 언니야. 나야 도연 언니야. 나야 도연 언니야. 야, 미치겠다. 야, 소민아, 너지. 야, 소민아, 너지. 말해 뭐하냐. 말해 뭐하냐. 확실해? 아, 그럼요. 너 이거 방송 나갔나? 방송 나간대. 야. 소민, 소민. 이거는 잠깐만요. 말해. 이거는 잠깐만요. 말해. 선글라스 좀 벗으면 안 돼요? 어? 아, 누가 왔는데. 아, 지금 유럽방울. 아, 근데 소민 씨. 네? 좋아하네. 아, 농담이하고 진짜 좋아하네요. 사진다.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아, 사진 너무 이상한데 어떡하지? 이거 아, 근데 너무 진하게 나왔어. 야, 이거는 진짜 여행 사진인데. 이거 진짜 야,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진짜 사랑해서 나온 거잖아. 사랑해. 사이좋게 예쁘게 나왔어. 감자주스도 먹을 사람. 저, 어, 저 먹을게요. 네. 이거 먹어봐. 야, 웃기다. 신혼부부. 와, 이거 진짜 맛있네. 너, 너 이쁜 거 줬구나. 총 사용 금액은? 네. 언니, 오빠 엄청 좋아하죠? 안 좋아해. 야, 너, 야, 너 나 좋아하냐? 너 나 좋아하냐? 아니, 난리 났네. 야, 오늘 저녁에 뭐해? 시간 있어? 집에 있을 거야. 왜 집에? 어, 진짜 집에. 아니 우는 거. 집에 있을 거야. 왜 집에? 어, 진짜 집에. 왜 네가 움직여? 야, 왜? 네가 왜? 야, 야 몹쓸 왜 움직여? 몹쓸 놈이네. 야, 왜? 네가 왜? 네가 왜? 집에 있는데 왜? 자, 20초 전. 승민아, 오늘 저녁에 너네 집에 라면 먹으러 가도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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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라면 먹고 가, 먹으러 가고 싶으시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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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 있나요? 접촉.
피포. 나 좀 살려줘. 야, 나 좀 살려줘. 너 진짜 나 좋아해? 진짜 나 좋아해? 저 형 왜 저래? 아니야 아니야. 살짝 있지 살짝. 아니요. 네. 윙크가 좀 이쁘신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윙크. 셋. 그러니까 뭐냐면 형들 계속 막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아예 아니야라고. 이게 마음 상할 수도 있고 그잖아. 그런 거 없어? 소민이가 한번 이렇게 확 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이러는데 너무 막 이러면 야 웃기지 마 나도 안 좋아해 그러길래 근데 그 얘기 또. 괜히 또 상처받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니 나 좋다 그랬잖아. 얼굴이 아 그래? 표정 관리가 안 돼. 내가 어디서 느꼈냐면 이게 소민이가 막 재밌는 얘기를 하니까 막 뭐 나 사랑 뭐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 됐어. 아 미치겠네 하는데 미치겠네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야 미치겠네. 야 네 여친 나갔다. 네 여친이네. 참 야 미치겠다. 야 미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야, 나도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물어보고 싶다니까. 솔직히 너 세찬이 어떠니 하니까 걔가 갑자기 딱 치는 거야. 오빠 솔직히 생각해 본 적 있다. 결혼을? 아니 그 만남을. 좋은 남자 같다는 거야. 그럼.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좋은 남자. 완전 표정. 완전 표정. 걸린 게 너무 창피해. 멋있게 나 생각했어. 이게 걸린 게 너무 창피하다. 진짜 진심이야. 야, 통화 한번 하자. 왜요? 너 없는 거다. 소민아, 나 지금 종국 형이랑 낮술 먹고 있었어. 왜요? 아니, 나만 속상한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소민아! 뭐 하냐? 저 방금 일어났거든요. 야, 너 이제 무슨,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지금도 괜찮아요. 아니, 좀 그랬어요. 싱숭생숭했어요. 왜, 왜? 그냥, 뭐, 일도 그렇고, 아니면, 뭐 그냥, 연애도 못하고 그러니까. 연애도 못하고 그러니까. 야, 세찬이, 만나. 야, 근데 야 소민아 거짓말 아니고 아 세찬이가 농담이 아닌 것 같아. 너한테 약간 조금 있는 것 같아. 무조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아 진짜라니까. 아니야 있다. 아 있다니까. 너 만약에 있으면 만날 거야? 만약에 너 있으면 생각은 해볼게요. 생각은. 야. 아 너무. 증거? 야, 걔 지금 너 짝사랑해 임마. 지금 너 짝사랑해 임마. 아니, 소민아 짝사랑까지는 좀 오버할 수 있지만 약간 마음이 있다니까. 너 세찬이 마음 갖고 너무 장난치지 마. 너가 너무 기분 들더라. 걔 야 하루가 너로 시작해서 너로 마무리되는데 너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인데 너 너무 잔인할 때 많아 전소민이. 아 너무 웃겨. 아 그만큼 오빠 지금 너무 단단히 오빠만의 어떤 스토리에 지금 들어와 계신 거야? 아니 소민아 원래 동훈이 원래 조금 약간 좀 오바가 있고 근데 세찬이가 진짜 있다니까 마음이. 난 알잖아. 내가 하는 농담 아닌 거 알잖아. 아 또 이러면 내가 또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 세찬 생각을 나는 어디면 나간 이유가 뭐 때문에 나간 거고 너네 때문에 나간 거고. 영화를 한번 봐. 같이 볼까? 다 같이 만나서 볼까? 다 같이 만나서 봐요 오빠. 다 같이 만나서. 그럼 너네는 커플석 앉고? 너무 웃겨. 소민아 근데 진짜 이래 저래 이놈도 저놈도 다 아닌 거 같잖아? 그럼 한번 생각해봐. 얘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땐. 서로 보험 들지 말고 그래. 지금 막 그냥 지금 봐. 뭐 하려고 그 사랑하는데 또 그러냐. 걔 너 사랑해 임마. 걔 너 사랑해 임마. 알았어 소민아. 알았어. 예쁜 공주 소민이. 아
오늘도 공주님처럼 예쁘게 잘 지내요. 왕자님도 오늘 멋진 하루 보내. 그래 우리 공주 제수 씨, 제가 잘 모실게요 제수 씨 되면. 네 왕자님. 네 공주님 잘 지내세요. 네 송구 오빠님. 그래 소민아 안녕. 네. 어. 봐서 봤지. 너의 마음을 궁금해하잖아. 그래. 그러니까 마음을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그래 안 그래? 너 지금. 소민이 사랑해. 소민이 사랑해. 좋아 죽네 좋아. 좋아 죽네. 좋아 죽네. 좋아 죽어 그냥. 좋아 죽네. 좋아 죽네. 야 그냥. 이거 진짜네 이거. 진짜네 진짜. 진짜네 이거. 아 이게 둘이 만나면 진짜 결혼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연애. 예능 최초 아니에요? 연애 느낌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살짝 있지 살짝 아니요 이거는 찐이니까 이거 나 그러면 나는 축의금을 누구한테 네? 야, 나 먼저 하지 말고 종국이 형부터 해줘요 네. 저 제가 그래도 아니라고는 안 하고 나 먼저란다 아니라고는 얘기 안 하고 아니라고는 안 하고 먼저 가겠습니다 SBS